지체들의 누림글 쌀과 밥 하나님과 생명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분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쌀 안에 있는 풍부한 영양소는 전부 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쌀 안에 있는 영양소를 얻으려면 반드시 밥을 먹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의 풍성이 모두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풍성을 얻기 원한다면 반드시 생명을 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빌립과 제자들이 오랫동안 주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하셨으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일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쌀 알의 모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생명의 떡이신 그분 안에는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이 계셨던 것입니다. 모래알이 진주로 모래알처럼 껄끄럽고 상처 주는 형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뱉으면 모든 게 편하고 평안하지만 결코 그를 진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진주 조개이신 주님은 상처내기 전문가와 같은 우리를 죽음으로 품으시고 생명집으로 붙잡고 가두셨습니다. 모래알이 진주가 되는 것은 결코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고 그분의 부활 생명의 조성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께서 우리를 통과하여 흘러가실 때 모래알 같은 형제가 온전케 되며 또 다른 달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노예가 된 것은 영원히 한 달란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면 다른 일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온전케 하는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온전케 될 일이 없습니다. 아멘.